처리되고 1대0 웅진스타즈 앞서갑니다. 이 시작으로 웅진스타즈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오늘 경기 웅진의 기세라면은 이 4대0 승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적이 그 팀내에서 그렇게 좋지 못했던 임정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예. 실제로 성적 선수들이 성적 좋은 선수들이 이제부터 주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출발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예. 웅진스타즈입니다. 자, 이 PN행선에서 대결인데 엔트리션 박수범 대 김민철. 아, 박수범. 박수범이 저그전 뭐 최근에 결승전이 있습니다만 네. 그전까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저그전 10경기가 2승 8패. 요즘 이긴 것까지 합하면 2승 예. 8패인데 예, 그래도 최근에 PN 응선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이 좀 희망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박수범마저 무너지게 되면 남는 건 이제 테란라인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김정우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패배로 약간 좀 불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 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박수범과 대결을 펼칠 김민철 선수. 데뷔 이래로 거의 지금 최고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신인 선수예요. 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도 뛰어난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엔 11승 10패로 지금 21번 경기를 펼쳤었는데 승률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는 벌써부터 리그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7승 3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저그전 그 프로투스전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자, 오늘 그 이번 경기까지 잡게 되면은 자 2대5 아주 깔끔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웅진스타즈 선수도 이번에 모아서 김민철의 에이스다. 네. 이 선수 진짜 잘한다.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기세 좋아요. 예, 70%가 넘어가는 이런 승률을 프로리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MSL도 올라갔어요. 예. 아주 페이스가 좋은 이런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 지금 등장을 한 이런 상황인데 박수범 선수 이정현 선수를 잡듯이 이 맵에서 다시 한 번 더 저그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약점이 저그전을 극복해내야지만 이번 시즌 박수범 선수 주축 멤버로 활약이 가능해요. 예. 예. 뭐 이것저것 성적을 따져봤을 때 박수범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그 저그전이거든요. 10전 기준으로 지금 2승 8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잘 나가고 있는 저그를 잡게 된다면 또 이거 한번 또 반전을 또 꿈꿔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란영감 프로토스는 좋아요. 10경기 6할 이상이거든요. 두렵지가 않겠죠. 예. 저그전 지난 시즌 010 시즌 때는 저그 상당히 잘했습니다. 예선전 경기만 봐도 박수범 저그전 잘하는 선수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프로리그 들어와서 이번 경기에서 박주원 선수가 자신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2연승 하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두 번째 대결 시작했습니다. 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MBC 캠 히어로의 박수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수범 선수는 7시고요. 이에 맞서는 김민철 선수는 1시. 자, 프로토스전에서 지금 3연승 이어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 최근에 장윤철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구성훈 선수에겐 예. 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장면을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자, 또 약점이라고 보기에도 예, 또 김민철 선수의 이번 그 프로리그에서의 그 테란전 성적은 또 너무나도 또 뛰어나거든요. 예. 예, 3승 1패로서 75%의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그전에서도 지금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프로토스전에서만 지금 2패. 자, 2승 2패 성적. 지금 5월대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리그 내에서 장윤철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했는데 최근에 갚아줬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공식전 개인 리그까지 합한 이런 성적을 살펴보면은 세 종족전 중에서 저그와 프로토스전이 70% 그리고 테란젤이 60%입니다. 약점이 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이 공식전 경험이 뭐 한 50점, 100점 넘어가면서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너무나도 이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한 김민철 선수인데 거의 뭐 김영우 선수급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또 이 옆에서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예. 이게 일단 M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박수범 선수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2세트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 박수범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제 웅진스타즈는 에이스도 이제 추격하거든요. 마무리하려고. 그렇죠. 윤용태도 남아있고 테란전자는 박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김명훈까지 있어요. 예, 그 세 명의 선수가 아직 그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첫 번째 세트 뺏기고 두 번째 세트까지 뺏기면은 네. 정말 큰일이죠.
예, 테란이 소비되지 않고 프로토스로서 이제 저그를 한 명 제거를 해주면은 MC 게임 히어로 팀 입장에서는 다음 엔트 되기가 좀 쉬워지니까 네. 아, 두 번째 세트 박수범 선수의 역할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1세트를 뺏겼거든요. 그렇죠. 연보성 선수 기세가 좋지만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예. 아, 또 이 MC 게임 히어로의 그 프로토스 라인들은 약간 그 이번 그 시즌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였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그런 프로토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일단 뛰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상대로 김민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찰을 통해서 이 스폰의 풍을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죠. 드론은 5시 쪽으로 빠지면서 앞마당에 드론이 그냥 아무런 회방을 안 받고 앞마당에 너무 안전하게 앉았거든요. 사실 요즘 최근에 프로토스의 견제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앞마당이 조금 더 괴롭힘을 당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자, 김민철 선수가 지금 운영도 뛰어난 선수라 자, 이 초반부터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안 되고 그냥 해처리 그냥 줬어요. 예. 조금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를 정신없게 만드는데 중반 이후에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김민철 선수가 아주 그 도같은 이런 예. 모습을 프로토스전에서 보인다면은 박소훈 선수는 좀 큼직큼직한 공격을 좋아합니다. 과감한 이런 수도 이맵에서 센터 쪽에다가 멀티를 먹는 등 좀 과감한 수도 잘 두고요. 예. 예. 그냥 뭐 구글 끓이는 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박수범 선수는 그 들어가는 재료들이 아주 그 큼직큼직하게 썰려져서 아, 들어가요. 그렇죠. 예, 두부 한 모가 그냥 아무런 예. 그 가공도 통이 그냥, 커요. 예, 그냥 들어간다거나 예. 예, 호박 하나가 그냥 들어간다거나 예.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요리를 하는 쪽은 김민철 선수고 그렇죠. 그냥 재료가 있는 대로 재료 그대로 그냥 휙 넣고 그냥 끓이는 쪽은 박수범 선수 쪽이고 그래요. 예. 예, 이왕이면 잘해주면서 고기까지 들어가는 정말 맛있는 그런 국을 끓여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거 잘 끓여야지. 이게 하다가 잘 안 된다면 엎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잘 끓여놓고 엎고 나서 예. 인터넷에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저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예. 예. 망한 거예요, 그건. 네, 그럼요. 이제 잘 끓여가지고 들고 오다가 이제 카펫 위에 예. 라면이 확 쏟아져서. 어우. 예, 제목은 낭패. 네, 예. 얘는 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중간 과정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대우 받으려면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전 연승을 해야 고깃국 먹는 거지. 예. 잘 못하고 그러면 자신만의 레시피가 뭐, 있어야 돼. 네, 뭐 시래기국, 뭐 김치국. 저 개인적으로 시래기국 좋아합니다. 예, 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예.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김치 잘 안 먹나요? 예. 예. 아, 예. 예.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 식성이. 예. 아침마다 햄버거를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 예. 그쪽 남미 쪽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라과이 그런 느낌이 예. 좀 납니다. 예. 아름 그 아메리카 콜롬비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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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런 쪽 느낌이 나요. 자, 질럿 하나 잘 뛰었고요 예. 이쪽으로. 자, 여기서 내려와 견제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잡아요. 야, 좋아요. 프로토스가 좀 압박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 상대를 편안하게 놔두면은 배부르게 먹고 진짜 예. 특유의 공격력 나오거든요. 예. 아, 아주 절묘한 위치도 예. 들어갔죠. 예. 아, 여기는 다섯 명 안 무서워요. 예. 네. 자, 하나씩 순서 정화. 예, 순서 지금 빠지고, 지금 빠지고. 예, 하나 빠지고. 예. 야, 이 컨트롤도. 야, 놓치는 틈에. 예. 네. 아, 신경전 좋은데요. 예. 도가내든 질럿이 문 거예요. 예. 아, 또 이 프로브 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 신경 쓰면서 아, 지금 못 때려줬는데 때릴 때면 빨리 때리지. 왜 때리고 예. 가만히 있냐 이거죠, 질럿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진치고 있어요. 네. 안 때리다 보면 또 쉴드 차잖아요. 예. 귀찮죠, 아주. 나중에 성큰 것, 성큰 것을 해서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쉴드 지금 거의 다 차가는데요. 50 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신경질 나니까 이거는 그냥 저글링 둘러쳐놓고 나중에 어차피 성큰 건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로 잡으면 됩니다. 해처리 짓고 아래쪽에다가 성큰 하나 지을 예. 겁니다. 가스통 쪽에다가 잘못해서 몰래 또 나와가지고 드론 한 기 또 예. 찍어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거 예. 다른 거 지금 몰래 지금 몰래. 지금 아하 갇혀서 못 나와요. 저거는 못 나와요. 네. 잡아야 돼요. 오, 하지만 김민철 가감됐는데 올킬인가요? 화났는데요 김민철. 아하 아깝네요. 아, 올킬 예. 못했어요. 예, 뒤쪽에 있는 정글링이 체력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으면은 가까스로 이제 올킬을 하면서 예. 예, 기분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여하튼 저 질럿 하나가 가져다 준 시간적인 이점이 참 많습니다. 정글링이 프로토스의 본질을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입구 쪽만 왔다 갔다 서성서성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짜증나게 했으니까요. 네. 예, 짜증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기분 좋게 플레이가 또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시작은 좋습니다. 예, 복수는 이 커세어를 떨구는 걸로 해야죠. 예. 최근에 이 스커지가 커세어를 잘 잡거든요. 예. 그리고 앞선 그 스커지가 있기 때문에 앞선 스커지가 그냥 정찰하러 들어가네요. 예. 그냥. 자, 이
첫 번째 나온 커세오의 활약이 네. 중요합니다. 끝까지 네. 살리면서 네. 정찰해야 돼요. 공업 돌아가고 있고 원게이트까지만 봤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우선 보고 지금 빠져나옵니다. 네. 예, 뭐 게이트가 늘어나는지 예, 로보틱스가 올라가는지 예, 확실한 그런 정찰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 것이 또 적으니까요. 네. 예, 잘 꺾어줘야지 안 그러면 당해요. 예, 2게이트 공발업 질럿인데다가 한 8질럿 정도 됐을 때 예. 공일업이 되거든요. 자, 발업 끝났고요. 네, 8질럿 정도 됐을 때 공일업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예. 좀 의외로 타격 많이 받고 저기가 다리 힘이 풀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공일업 됐습니다. 네, 공발업이 지금 됐는데 네. 나갔다 들어왔고요. 예, 나갈 거예요. 질러 두 개 더 붙여갖고 아래쪽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아, 들어가는 척하면서 네. 스커지 시야를 좀 벗어난 쪽으로 지금 빙 돌아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자, 돌려서 지금 병력 보내고 있는 박주범 선수. 예, 이게 세 종류의 루트 다섯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군데만 지금은 다섯 가지 모두를 지금은 시야를 밝혀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멀찌감치 돌아가지고 아 이제 발견됐네요. 돌아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네. 자, 모아서 들어갈 준비인데 입구 쪽에 자, 파워터 성큰 하나 완성돼 있고 네 히드라가 히드라.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도 지금 히드라가 나와버려서 이미 좀 늦어버렸네요. 네, 승부수를 예, 한번 띄우려면 그나마 좀 앞마당 쪽이 성큰이 하나 적으니까 예. 갈만했던 건데 안전하게 그냥 빠져버립니다. 박승범 선수 지난 그 이정현 선수와의 그 저그정도 보니까 아쉽게 잡혔는데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저그전에서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 좋아서 힘을 금방 채웁니다. 예. 힘을 금방 채워서 탁 터져나오는 이런 물량이 순간 물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는 거기에 계속해서 좀 긴장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목직관 한 방 있는 선수의 박수범입니다. 네. 지금 히드라가 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죠. 네. 예, 지금 싸움은 그 질럿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또 적의 추가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예, 확인은 안 되니까 네. 자, 추가 확장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꿉니다. 예, 무의미한 상성에서 지는 싸움은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크 뛰어나가면서 추가 멀티 생각하면서 하이 템플러 마나 모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네요. 다크까지 지금 확인하고요. 네, 김민철 선수가 아주 맵 장악력이 좋거든요. 여차하면은 드랍도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빠져나가는 병력 확인을 했고요. 네. 박수범은 질럿 전진. 네. 오버런 발견하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예. 자, 뭐 아까 상황에서도 지금 뺀 상황이라면 지금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예, 확장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예, 옵저버와 저 템플러 예, 드라군까지 좀 합쳐진 상태로 좀 전면전을 펼치는 게 예, 낫겠죠. 예. 센터는 김민철이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이 템플러를 한 4기까지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히드라만 모아가지고 왕창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커세어로 지금 병력 종류를 지금 확인하고 뮤탈리스크 보였죠? 아직 드라군이 이거 약간 늦게 봤어요. 뮤탈리스크 약간 늦게 봤어요 지금. 야, 이 정도면 템플러도 높습니다. 예, 예. 템플러가 녹을 수 있고 프로브유에서 또 사용하면은 이게 또 스톰 네, 쓰기도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히드라만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뮤탈리스크 좀 늦게 봤어요. 네. 네. 공격 준비하고 있는 김민철 잡았고요. 예, 지금 드라군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어야 이 지역까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뮤탈리스크 활약을 너무 크게 합니다. 예. 네. 뮤탈리스크가 야, 말 끝나기 무섭게 지금 체력 엄청 많이 달았거든요 뮤탈리스크. 늦게 맞았어요. 한 번에 공격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이 템플러의 스톱 맞고 우선 대처로 빠졌습니다. 예, 뭐 코스웨이 숫자가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몰래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예. 템플러의 스톰 너무 좋았는데요. 아, 그렇죠. 이 추가 확정 노리다가 한번 맞고 좀 빠졌어요.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자, 무시하고 템플러를 치고 잡는 것도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맞고 버티면서 뮤탈리스크를 쓰는 건데 방금 스톰 한 방 너무 컸습니다. 29, 30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위에서 자 병력 가축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 자 뭐 지금 견제를 하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당했거든요. 자, 이 템플러 스톤 가축이 지금 나옵니다. 박수범 예. 자, 김민철 선수 지금 뭐 럭커가 뭐 다수 보유된 그런 병력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다수의 그 질럿과 템플러에게 전면전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히드라 중심, 그러니까 뮤탈스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질럿 히드라, 질럿 하이템플러에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저분이 계속 돌려가지고 한번 멈추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예. 자, 템플러 3기 보유하고 있고요, 박수범. 네. 드라곤만
한 타이밍 모이면은 드라군 한 부대 정도 모이면은 공격 한번 가봉직합니다. 네. 지금 박수범 선수. 예, 와 술술 잘 풀리고 있는데요. 그 뮤탈리스카 떴을 때가 아,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커세어도 놓고 확장까지도 늦출 수 있는 아, 그런 좋은 찬스였었는데 아 김민철 선수 지금 뮤탈리스카 활약이 아, 더 필요한 시점이겠네요. 예, 네. 하이템플러만 잡아주게 되면은 히드라 계열의 유닛으로 지금 상승 싸움에서 승기를. 어! 야! 야, 김민철 잘 노려요. 예, 야금야금 잘 잡아먹어요, 아주. 야금야금 잘 잡아먹는 가운데 김민철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박수범 선수가 이러다가 과감하게 센터 확장을 먹고 버티거든요. 예. 센터 확장을 먹게 되면 다른 쪽 길로 다 통합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길 때문은 아, 양쪽에 있는 능선 쪽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좀 밀어내기 어려운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예. 아웃시 예. 쪽에 확장되는 살렵죠, 박수범 선수. 네. 드라군 나와야 되는데 드라군 나와서 자 드라군과 아칸 하나 정도만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위쪽으로 한번 그 압박을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템플러가 죽어 있고요. 네. 예. 드라군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예. 또 드라군의 사업을 좀 늦게 눌러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코어가 네. 좀 늦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늦게 누른 거 맞습니다. 예. 예. 일단 프로토스는 센터 쪽 확장 가져가면서 로보틱스 딱 지어지고 그쪽에서 리버만 생산이 된다면은 이거 안전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예. 저 질러서 무의미한 발걸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도 뮤타스크를 완전하게 제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아 하이템플러뿐만 아니라 아칸과 드라군 그리고 커세어의 그런 어떤 그 조화가 좀 있어야 백업이 있어야 질럿이 뛰어다니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아, 빨리 조합 만들어주면서 좀 나가봐야 되겠죠. 좋은 위치 그러니까 센터 쪽을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적은 또 무리를 하는 바람에 좁은 길목에서 싸우다가 스톰에 녹아버리는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예. 나가는 타이밍이거든요. 하이브 전 타이밍. 하이브 전 타이밍에는 반드시 드라군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전 타이밍에는 나가줘야 돼요. 커세어 병력과 지금 좀 나갈 준비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고요. 네. 자, 럭커 준비하는 김민철. 네. 중간중간 옵점으로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예. 전 타이밍 한번 버티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은 능선 쪽에다가 럭커를 배치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박수범 선수는 지금 그 드라군과 옵저버 게다가 이제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가지고 센터를 장악하듯 한번 상대방의 병력을 갈아엎어주면서 예 멀티를 때리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요. 자 위로 넓게 지금 돌아서 병력 돌리고 있고요. 박수범, 김민철 선수는 러커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언덕을 끼고 저 러커를 배치해 놓는 것이 또 이 중요하죠. 예, 또 이 좋은 그런 위치들을 미리미리 장악을 해 놓는 것은 이후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2업 정도 된 게 저그 병력이었고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나요? 2업. 02업 돼 있고요. 네. 네, 센터 쪽으로 병력 갖추고 있는 김민철. 예, 센터 멀티 먹어가면서 상대방 압박 한번 해줘야 됩니다. 위쪽 능선, 러커 없는 능선을 지금 선택하면서 위로 나갔는데 위로 나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좀 갈아엎어주든가 멀티 쪽에 데미지를 주는 이런 성과가 좀 있어야 돼요. 예. 하이브가 다 올라가서 지금 디팔러 마운드가 지어진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한 방에 힘은 정말 그 강력한 프로토스인데 적어도 확장 먹을 만큼 먹고 추가 병력을 지속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은 후전을 예. 했을 때 추가 있는 쪽에서 누구라도 앞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잘해온 프로토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위에서 병력까지 지금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데요. 옵저버 네. 하나. 옵저버가 하나면은 아직 부족해요. 센터에다가 캐논라인 형성하면서 이 좁은 구역으로 저그 병력이 우르르 빨려 들어올 때 스톰으로 제거하고 예. 이런 효율적인 전투를 하면 됩니다. 지금 김민철 선수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와중에도 저그링 빠져나가죠.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야금야금 상대방을 요리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확장 기지 견제까지 미리 헤어주기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예, 뭐 프로토스가 확장을 하거나 안 하던 기본적으로 저런 움직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김민철 선수가 예전에 그런 저그와는 그 시절의 그 김민철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네. 센터 쪽에 있는 병력 신경 쓰기도 좀 바쁠 텐데 병력까지 돌려주고요. 예, 병력까지 돌려주는 와중에 여기 캐논이 건설이 되든 말든 디팔러 마운드가 올라갔고 이제 디팔러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드라군이 힘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 예. 나왔잖아요. 디팔러 갖추고 있습니다. 디팔러가 나오면은 드라군이 힘 못 쓰죠. 게다가 조금 있으면 플레이브 개발되면은 질러 그냥 과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반드시 악마가 데미지를 좀 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옵저버 잡았어요. 옵저버 잡혔어요 지금.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뒤에 있네요. 옵저버 그렇죠. 옵저버 조심하세요. 포세어까지 자, 스톰으로 이 전진라인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폭 펴지기 전까지 러커 숫자 꽤 많이 줄여놔야 됩니다. 폭 펴지기 전까지 괜찮거든요. 훨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끝나면은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드라마 뒤로 백해야 됩니다. 예. 백해야 돼요.
질렀 것 같고요. 예. 예. 드라그네그 유통기한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디팔로가 나왔을 때 컨슘이 개발됐을 때에 맞춰서 리버도 보유가 대화되는 프로세스인데 예. 드라그네그 비중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라인 잡고 좀 싸우는데 뮤탈리스키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뭐 병력 소비도 꽤 적의 병력 소비도 럭커가 많이 죽긴 했습니다만 뮤탈 히드라 거기다가 정글링 찍으면은 드라군을 또 잡아 먹을 수 있거든요. 소환거리면은 분노의 스톰 하다 보니까 둘이 동시에 쏘다 보니 그냥 뭐 아프지도 않죠. 그렇죠. 터져도 다 녹았어요. 예, 여기 또 소환 한번 소음이면은 소음이 한번 펼쳐지면은 이쪽도 이쪽 캐롤라인도 그 깰 수 있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캐논은 적에게 무효죠. 무효. 예, 이 소환 펼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디팔로 마운드에서 디팔로 나오자마자 상대방의 병력을 무너뜨리는 캐미처 선수. 예, 빨리 러커 제거하고 이쪽 라인 잡아야 되는데 이 뮤탈리스크가 아까 죽을 뻔했던 뮤탈리스크가 예. 지금까지도 프로토스를 괴롭히네요. 체력 보충 하고 왔습니다. 예. 좀 많이 쉬었거든요. 예. 힘을 넘어뜨렸어요. 힘도 넘어뜨리고 로보틱스에서 리버를 뽑을 다운으로 커세어를 또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늦게 싸울 것이었다면 이왕의 센터 좀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캐논 예. 짓고 로보틱스를 지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센터 확장 기지가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데 이 각종 선수 진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 게임이 잘 될 때 이전에 그 피해 능선에서 이겼을 때 그때는 센터 확장 기지를 기가 막히게 잘 지켰거든요. 예. 리버가 와서 여기를 밀어내기는 밀어내겠지만 그 전에 히드라 때문에 넥서스는 깨집니다. 그럼 뭐 예, 이 뮤탈이 또 가서 이 보급 유닛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예, 주력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고 사이즈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냥 좀 문제겠습니다. 프로토스는 네. 계속 좀 따라붙고요. 한번 조합 깨지면은 적은 그냥 저글링 히드라 뮤탈리스크 뭐 이런 걸로 지금 싸움이 되지만 프로토스는 리버 뽑아야죠. 예. 하이템으로 뽑아가지고 아칸 만들어야죠. 질러 뽑아야죠. 뭐 여러가지 할게 많거든요. 센터 확장이 지금 날아갑니다. 네, 센터 확장 지금 김희철 선수는 센터 확장 집중해서 깨면은 돼요. 예. 플레이그. 반대로 김민철은 이 6시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예, 뭐 일단 이 본진과 앞마당 자원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저그인데 프로토스는 본진 쪽 자원이 말라버렸거든요. 예. 예, 무조건 지금 하나의 확장이 더 돌아가야 소모전 꾸준히 해주면서 장기전 싸움을 예, 좀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중앙을 내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군 나오는 타이밍에 너무 좀 타이밍을 못 잡고 약간 미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아까 인성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타이밍을 안 잡을 바에는 센터에다가 멀티라도 빨리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드라군 네. 많이 모였고 이럴 때 말이죠. 자, 이제는 입구 쪽까지 압박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다크 견제는 해줍니다. 네, 근데 입구 걸치가 털려버리면 다크 견제도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건데. 자, 여기. 5시 견제까지. 네, 템플러. 좋아요. 템플러. 이건 대박이네요. 자, 들어버렸어요. 네. 물살인데요. 그러면은 물살 효과를 보려면은 여기를 막아야죠. 네. 여기를 막아야 돼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박수범은 막아내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프로토스의 병력에 비해서 적의 병력이 막 2배, 3배를 넘어가는 네. 진짜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는 그 실정이라서요. 먼저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게다가 기본 병력, 러커 숫자도 있는 데다가 기본 병력에 밀리는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거 못 막았는데요. 여기 무너진 본진까지 네. 같이 무너집니다. 네. 랠리는 이쪽으로 바꿔놓고 그냥 계속 그냥 히드라, 저글링, 디팔러 이거만 찍어도 밀 수 있습니다. 아, 식사를 당하네요. 전장님 3시 쪽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예, 네. 앞마당이 밀렸어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죠. 예, 뜸을 들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교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나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저런 결제들이 성공됐었더라면 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취재! 경기 끝났습니다. 김민철에게 여유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지금 김민철 선수는 뭐 중반 이후에 뮤탈스크가 한번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것 이외에 자원 경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럭무럭 자신의 몸을 불려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박수범 선수는 혼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드랍으로 올까? 공격으로 올까? 어떤 식으로 공격으로 올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드라군 배치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드라군을 전진 배치시켜서 하이템플러를 뒤쪽에다 받쳐놓고 센터를 부지런히 먹었어요. 센터를 빨리 먹었으면 김민철 선수도 여유 못 부리고 센터로 달려들거든요. 그때 병력 싸움에서 이기고 하이브전 타이밍에 쳤어야죠. 그렇죠. 디팔러가 나오니까 상황은 반전됐죠. 예. 그때까지 너무 저분을 내버려 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금씩 좀 깜깜 먹어가면서 저그가 좀 무리를 하게 만들거나 각계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게 된다면 디팔러가 나왔을 때도 그다지 무섭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었었는데 초반부터 이 진력들의 몸을 너무 살리는 것도 그랬고 드라군의 교추가 좀 생산이 너무나 늦었던 것이 이
박수범 선수에게 고민을 공격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뜸을 들이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진스타즈의 저것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엄청 강해집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길을 못 펴게 숨을 못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자, 뮤탈리스트 타이밍 잡고 나와서 크롭으로 쌀고 자 거기다가 이제 템플러까지 노렸습니다만 여기 박수원 선수 기다리기가 스토 한방 기가 막히게 날렸어요. 예, 뮤탈리스크도 약간 늦게 보기는 했습니다. 사실 뮤탈리스크를 봤으면은 아카를 먼저 준비를 해가면서 질럿 아칸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로 센터를 압박하던가 아니면은 드라곤 바로 붙이면서 센터를 장악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갑자기 나타난 뮤탈리스크의 겁을 생각보다 많이 좀 집어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체력은 잘 빼놓고 김민철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당분간 사용 안 되는 건 좋았는데 그 와중에 자신도 무언가를 했었어야죠. 여기까지가 딱 좋았었죠. 예, 지금까지 운영 자체는 너무나 좋았던 프로토스였었고 자신이 원했던 확장도 원하는 시기에 딱 들어갔었는데 드라군 그 고유가 좀 늦는 바람에 또 이 원스타 게이트에서 저 허세어를 모으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막 뮤탈리스크 스쿼드 조합된 병력에 한 번에 싹 그냥 싸잡혀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나가거든요. 이 코드만 네. 믿고는 말이죠. 이미 타이밍을 뮤탈리스크들을 그 자신의 앞마당 쪽에 보면서 심리적인 타이밍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돌려주는 모습이었고 이것도 사실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질럿의 무의미한 방황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에 맞아 죽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 와중에 김민철 선수는 자원이 아주 펑펑 돌아가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을 끌어주는 용도였습니다. 옵저버 제거하고 커세어 제거하면서 디팔러를 준비했어요. 예, 뭐 어쩌면 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뮤탈리스크 외에는 적의 병력 예, 그다지 뭐 무섭다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뮤탈리스크가 활동하는 기간 내에 또 이런저런 좀 나갈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적은 원하는 시기에 드론 다 추가하고 이제는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시간이 꽤 끌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김민철 선수가 이 하이브 체제로 넘어갔고 또 강력한 힘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나와서 제거하고 입구 쭉 압박하고 옵저버 잡아주고 러커로 압박하니까 이 박주범 선수가 오히려 숨을 못 쉬게 됐죠. 예, 뭐 이 생각이 나빴던 건 아니었었는데 커세어가 좀 한기도 잡히지 않고 꾸준히 모였더라면 적의 뮤탈리스를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졌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래도 중간중간 한기씩 계속 잡히다 보니까 원스타 게이트에서 이 모이는 커세어의 위력이 반감되다 보니 지금 나가는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잡고 한번 나왔습니다만 준비가 된 게 디파일러. 자, 입구 쪽이 뚫는 데까지는 좀 좋았습니다만 시간은 너무 줬어요. 예. 뭐 디파일러 뜬 순간부터 드라곤 다수가 중심 체제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트 쪽의 캐논라인도 사실 디팔러가 나온 이후부터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디팔러가 나올 때쯤에는 센터에 로보틱스가 건설이 돼서 리버가 맞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네, 센터 싸움에서 시간이 꽤 끌렸고요. 예. 와, 서로 200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한 차원 더 높은 로보테크 유닛이 나왔다는 것 그다음은 프로토스는 스플래시 유닛들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자, 모든 것이 부족했죠. 에이 오버로드 컨슘하면서 디파일러와 저울링을 쓰고 네. 자, 그러면서 이 드라곤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이 뮤탈리스크가 전체적으로 박수범 선수를 말리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경기에 김민철이 잡아냈습니다. 2대5 앞서 오늘 웅진타즈 관현 MC게임 히어로가 격파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 지켜보겠습니다.